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주세요. 놓고요. 한 번만 더요. 와우. 하늘이 약간 뿌연치만 나름 포근한 가을 날씨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 현재 신PD님이 본인 차 자동차 검사 때문에 늦는다고 해서 몰래 혼자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왜냐? 상세하게 한번 찍어드리려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 스노우 화이트 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보고 있습니다. 상부에는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앞쪽에 날렵함, 그리고 재질 자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반사 필름과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장 모습 보고 있습니다. 늘 설명드리지만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진 첨부할 테니 한 번쯤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차량은 9인승, 요즘에 9인승 순정 상태가 많이 나가는데 9인승 상태를 유지하고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아트원에서는 호화스러운 럭셔리함, 돈 많이 드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자, 일단 운전석 쪽 열어봤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아트원에서는 풀옵션만 취급하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출고되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코튼 베이지 컬러도 당연히 선택 가능하고요. 자,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상세히 비춰봅니다. 자,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인데요. 유튜브에는 노래방 제목만 입력하면 모두 나오죠. 이렇게 미라클 더싱 구입하시면 정말이지 장거리 운전에 모두가 즐거운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바닥 쪽에는 많은 용품들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왜냐? 기아에서 넘어온 레드 포인트가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필요한 용품들만 사서 챙겨드리고 있다는 사실도 유튜브에 담습니다. 자, 그리고 1열에 새들브라운 동일한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네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 보조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가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냉온 커블들은 빠진 상태, 핸들도 순정 상태를 유지하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라인 매트 톰 그레이 컬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라인 매트는 여러 가지 컬러 중에서 고를 수가 있죠. 취향 존중입니다. 자, 1열 쪽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나오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많이 출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열 쪽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네요. 사이드 스텝은 거의 필수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트 바닥,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장착을 했는데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2열, 그리고 통로석, 그리고 3열까지 이어집니다. 자,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을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청결 유지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그리고 2열은 이렇게 순정 시트,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안 했네요. 예를 들면 유아 시트를 사용한다든가 하면은 굳이 2열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역시 3열도 독립 시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디럭스 리무진 시트는 하지 않은 상태. 와우, 목 쿠션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1열, 2열, 3열까지 목 쿠션을 하면은 정말 승차자들 장거리 운전 시에 피로감을 덜을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 쪽 비춰봅니다. 측면 쪽은 이중고지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죠. 블랙 하대 원단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2열, 그리고 3열, 그리고 후석까지 커튼이 장착되는데요. 열기, 한기, 햇볕 차단, 그리고 프라이버시 방음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원에서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거의 필수로 장착되고 있다는 사실. 자, 상부 쪽 비춰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 차분히 비춰보는데 오늘 나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인데요. 아트원 모니터는 특징이 블루투스 송출이 됩니다.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개인용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전체 스피커로 음향을 들을 수가 있고, 때로는 무시동 상태에서 센터 쪽에 있는 버튼만 눌러주면은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내장되어 있고, 무시동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인산철 보조 배터리 30A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컬러,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가 있는데 블랙 컬러 선택을 했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현재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보이는 곳에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트원 하이루프 전체적인 디자인과 기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한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가솔린 새들브라운 차량 1열만 디럭스 니문시트를 하고,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요트 바닥, 그리고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만 장착한 차량 보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구인승 유지, 요트 바닥, 사이드 스텝 정도만 해도 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요즘 같은 불황에는 역시 가성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살펴보았고요. 후측에서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상부에 보조 제동등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Z 반사 필름, 기아 신형 로고, 그리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장착되어 출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탁송 기사님 오셔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0425-7759고요. 후속 쪽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9인승 차량인데요. 후석 쪽에, 상부 쪽에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실내등 쪽을 이렇게 센터 쪽에 놓으면은 캠핑등이 들어옵니다.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의 특징,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한 번 더 비칩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4K 영상 실행 중에 있고요.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2명, 그리고 센터 쪽에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 그리고 3열에 독립 시트 2명, 그리고 4열에는 싱킹 공간 위에 이렇게 3D 매트가 장착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된, 말 그대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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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를 하고, 이렇게 요트 바닥, 커튼, 사이드 스텝만 장착해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고객님 얼굴은 한 번도 못 뵀지만 이렇게 탁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현 설명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PD님이 없기 때문에 차분히 혼자 비추면서 설명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도 많고 출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아트원에서는 결코 화려함, 럭셔리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패밀리카 또는 업무용으로 9인승 유지, 기본 튜닝만 해서 출고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고프로로 차분히 비췄습니다.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다양한 사용자 용도에 맞는 튜닝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욱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